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터키였고요. 두 번째 나라는 조지아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나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태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필요해서 바로 다음 날에 바이크 렌트부터 했고요. 두 번째는 유심이 없으면 돌아다니지 못해서 유심을 했고요. 세 번째는 돈이 현금이 없어서 ATM 출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근처에 시장을 오버로드 했는데 괜찮은 시장을 발견해서 찍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 바이크 렌탈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바이크를 렌트하러 가는 길입니다. 집을 좀 저렴하고 깨끗한 데로 잡느라고 좀 외지에 잡았더니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렌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웬만한 곳 왕복 택시비만 한 번 나갔다 오면 200바트 정도, 한 8,000원, 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느니 바이크를 한 달 동안 렌트를 해서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We want to rent a bike one month. 3,900 baht. 3,900 baht. 작은 걸로 할까? Oh, thank you. Thank you. 코쿤카. 3,300. 3,900. 125cc. 155cc. 아, 오토바이 닦아주시는구나. 아. 오케이, 코쿤카. 와. 아, 하이. 태국에 올 때마다 거의 바이크 렌트를 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진짜 최고인데? 일사천리네. 헬멧을 네 피를 다 세탁을 하셨어. 큰애는 알아. 지면 안 되는 거 바로 붙잡아. 바이. 바이. 땡큐 스티커. 땡큐. 바이. 지금 여기가 메가박나라고 옆에 이케아도 있고 이마트도 이마트가 아니지. 빅시도 있고. 그래서 엄청 큰 쇼핑몰인데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 방금 갔던 데는 디텍도 팔고 트루무브도 팔고 하는 딜러샵이라서 트루무브 직영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조금 요금제가 더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트루무브 매장에 왔는데 여기는 카페인지 트루무브 공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막 TTL 공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아나 당신? 몰라. 메가박나에 빅시 가려고 들렀다가 엄청 큰 이건 뭐야 야시장도 아니고 먹거리 판매하는데 매일 있나? 매일 할 것 같기도 해. 저 꿀실타래 같은데 꿀타래 이건 뭐야? 김치야? 김치야. 깍두기랑 무말랭이랑 무생채랑 오이소박이. 웬일이야. 와 치킨무도 있어. 노란 단무지도 있고 연근이랑 여기 무슨 한국 매장이야?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 한국 거를 이렇게 파는 건 반가운데 약간 중국 틱하지 않아? 그치? 절대 한국 음식 같지 않게 해놓고 판매해. 되게 씁쓸하다. 되게 싸다 했더니 엄청 양이 적네. 1,000원이니까 타로랑 바나나 있어. 3개 두 개. 능성쌈쌈쌈 조금 다 러이하시. 지금 이거 줄 쓴 것 같은데? 아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더 많아졌어. 땡큐. 엄청 많이 샀어. 얼른 가자. 1,000원짜리 팟타이. 그냥 그래. 떡 쪘어. 면이 알잔테야. 얘는 아니다. 팟타이는 다 먹기는 했는데 그 되게 노란 고무줄이 되게 오래돼서 탄력 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노란 고무줄 있잖아. 딱 그 식감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 바나나 맞아. 현금에 쓸 일이 많아요. 저희가 현금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출금에 먼저 하러 왔습니다. 카드를 넣고 캐시 위드드로우. 이거지? 비밀번호. 한국은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여기는 6자리라서 본인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에 00을 붙이면 돼요. 엔터. 체인지 랭귀지. 잉글리시. 캐시 위드드로우. 이게 저희는 얼마를 뽑으라는 게 있어서 key in other amount. 저희는 여기 있는 금액 말고 저희가 뽑고 싶은 금액 뽑으려고 해서 여기서 26,000 accept. 근데 돈 쓰는 소리 안 났는데?
급하게 나오자마자 바로 뽑고 저희 구석 가서 세자. 가자. 덧놀이 하는 사람 같아. 오케이 끝. 뭐가 엄청 많다. 여기서 살까? 비싸? 30이면 비싼 거야? 25. 25였어? 200원이 더 비싸? 오케이, 패스. 아~ 바나나 하나 살까? 바나나 한 묶음, 25바트.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는 배추만 파는데, 양파만 파는데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다 조만조만 다 파네. 도매가 있고 하는 그런 데는 아니고. 쌀국수 살까? 능 키로? 안니 는 키로? 20. 20밧. 이거 살까? 아. 20밧. 20. 거큰카. 연유밥 같아. 그 망고밥 할 때 쓰는 거, 쓰는 그런 류의 밥 있잖아. 어머, 어떻게 이거? 어, 살아있어. 지금 얘네들. 어, 나름 신선하다, 얘네들. 꼬막. 꼬막도 있어. 어, 여기도 살아있구나. 사는 애들도 엄청 많은데? 사디카. 어떤 거였지? 종류가? 우리 사던 게? 깨우커민. 아, 깨우커민. 2kg만 살까? 살 게 많아서? 아, 쌈 2kg, 60바트. 쌈이가 아니지. 능섬 쌈, 3kg, 60바트. 이제 구입할게. 고추랑, 고수랑, 상추 이런 거. 파랑 고수랑 섞여 있어. 세 개에 1,000원. 아니 10바트. 상추 한 포대기 20바트. 10바트. 작은 거 살까? 그건 빨간. 40바트. 그거 근카. 고수랑 고추랑 상추랑 해서 40바트. 고기도 팔고 돼지고기, 새우 종류별로 다 파네요. 꼴뚜기, 오징어. 아, 오뎅이랑 소세지도 파는 데가 있구나. 닭고기, 생선, 돼지고기 파는데, 소고기 파는데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쌀국수 사왔어요. 이게 쌀국수 면인데 약간 우리나라 소면 같은 식감인데 우리나라 소면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얘는 쌀로 만든 거. 1kg에 20바트, 800원. 식당에서 그 소면 요거 추가하면 요만큼에 한 10바트 받거든요. 식당에서 추가해서 먹을 때도 싼데 실제로는 엄청 싸요. 한국에서도 되게 모밀장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크로에서 팔아요. 이렇게 섞어서 고추냉이. 요것도 마크로에서 샀어요. 요것만 먹기 심심해서 상추 조금 곁들이면 이제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라면보다 먹기 편한 것 같아. 조리를 할게 없잖아.